안녕하세요. 세 가지 맛 디디치킨 광고 모델 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러 온 칸토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맛 디디치킨의 광고 모델이 된 기념으로 소속사 식구들에게 이 세 가지 맛 디디치킨의 진가를 보여주러 제가 한턱 쏘기로 했습니다. 세 가지 맛 디디치킨 드셔보셨나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그 모델 된 거 네.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는 말을 그 직접적으로 못한 것 같아서 네. 네, 너무 축하드리고 네. 사진이 또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네. 아, 드셔보셨냐고요? 네. 네, 사진이 또 너무 이쁘게 나오고 네. 제가 네. 이제 아직 못 먹어봤는데 이 세 네. 가지 맛 또 주력 아닙니까?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간장이 되게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네. 칸토 형에게 디디치킨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뭐 세 가지 맛 디디치킨 이거 뭐 많이 아시죠? 이거는 제가 아, 네, 그렇죠. 이거는 녹음도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유명하죠. 네, 이거 후라이드 양념 간장입니다. 네. 다시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네네. 두 마리로 세 가지 맛을 만든 거고요. 만약에 혼자 먹어야 되는데 두 마리 너무 많다. 그렇죠. 그러면 한 마리로도 한 마리로 세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점. 세 개를. 네. 그리고 이제부터 집중을 잘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집중을 잘하셔야 되는데 네. 이것이 네. 간장 치킨인데 네네.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디디치킨 그 특제 간장 소스로 숙성을 시킨 치킨이에요. 숙성? 네. 와. 이름은 생생소이치킨인데 생생소이? 네. 간장치킨이죠. 소이는 어떤 뜻이죠? 소이는 간장이죠. 소이 간장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소이가 간장이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좀 색깔부터 다르죠? 같은 간장치킨인데 더 고급져 보여요. 그쵸, 이거는 왜냐면은 마늘이랑 고추랑 이런 것도 같이 갈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더 풍미가 있고 더 깊은 맛이 날 수 있는 그런 간장치킨이고요. 이 옆에 사이드, 그러니까 옆에 뭐가 또 있네요. 오늘은 제가 새우링으로 가져왔는데 이거는 그날그날 취향에 따라서 그날그날 끌리는 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또 디디치킨의 장점이죠. 그리고 축복받으신 칸토 형에게 보여드릴 신제품은요. 궁금했어요. 네. 이게 바로 로제 떡볶이입니다. 떡볶이네. 이게 떡도 네. 요즘에 약간 유행하는 그런 떡이네요. 그럼요. 네. 오늘 너무 치킨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떡볶이만 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치킨도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안에 같이 네,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네네. 이제 하나씩 먹어볼 차례입니다. 아, 이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디디치킨 한 번도 안 드셔보셨다고 맞아요. 안 드셔보셨다고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사실 기대가 지금 많이 되는데 뭐부터 먹을까요? 기본적인 후라이드 먼저 제 스타일도 그렇긴 해요. 네. 그럼 제가 어떤 부위를 먹을까요? 어떤 부위 좋아하세요? 혹시 치킨의 부위? 역시 다리죠? 그럼 제가 다리를 드세요. 제가 다리 양보할게요. 다리 또 여기 있으니까 아, 그래요? 후라이드 네. 다리는 아, 고맙습니다. 양보를 하고 어디를 먹을까요? 뭐 요런 잠시만요. 그렇게 저는 요런 거 막 뒤적뒤적거리는 거 별로 자, 죄송합니다. 먹을 복이 없는 그런 복 나가요 그러면. 자, 저는 요걸 한번 먹어볼게요. 네,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네. 자, 건배하고 네. 네, 지금 딱 먹었을 때 안에 이 살이 되게 부드러워요. 겉은 살짝 촉촉, 바삭촉촉. 겉바속촉이라고 하죠? 겉바속촉. 네. 변하지 않았네요. 너무 맛있다. 근데 그냥 후라이드인데 뭐 심심하거나 하지 않고 지금 딱 감도 돼 있고 되게 맛있네요. 다리를 좋아하세요? 다리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리 먹어서.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아, 그렇지 않아도. 디디치킨이 네. 다리랑 날개 조합이 돼요. 다리랑 날개만 시킬 수 있어요. 같이. 세 가지 맛에서? 세 가지 맛에서. 네. 다 다리 날개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시켜줄 걸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이좋게 더 사이좋게 좀 안 째려보고 먹지 않았을까요? 나 안 째려봤는데요? 아, 그래요? 때려 먹었는데 다리 양보할게. 아니, 안 째려봤어요, 안 째려봤어요. 네가 따가지고 옆에가. 원래 막 집에서 먹으면 이렇게 해서 막 약간 이런 것도 그냥 막 씹어 먹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뭔 느낌인지 알죠? 네.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걸 씹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아니요. 이거 맛있어요, 이거. 이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요기 뼈 이렇게 씹어 먹으면 맛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다리랑 먹어볼까요? 네, 먹어보세요. 양념. 네. 다리는 일단 여기부터 먹어야죠. 아, 그래요? 여기부터 먹어야죠. 이상하네. 치킨 몸치랑 나랑 좀 안 맞네. 이제 여기 이제 손잡이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를 그냥 따라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어디 인터넷에서 본 것 같긴 한데 네, 딱 물렁뼈까지 네. 아, 그래요? 딱 되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럼 손잡이가 되네, 그게. 요걸 딱 잡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뭘 만들고 카메라를 찍고 있으니까 좀 이걸 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할 때는 욕을 한 번에 넣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안 먹습니다. 왜냐면은 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뭐 이거 걸리면 큰일 나. 아, 해본 적은 있어요? 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후라이드로 해보고 양념으로는 안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입이 크. 어, 맞아. 입이 크다. 입이 커. 그러고. 오, 잘해, 잘해. 으흠. 오, 뭐야, 점점 나오고 있어. 대박. 이걸 할 줄 아네.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었네. 나 이거 못해요. 난 이거 못해요. 뭐요? 네, 이거 못해요. 겁나네. 어, 그쵸, 그쵸, 그쵸. 이거? 어,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양념이. 양념이 양념이야. 양념이 진짜 맛있네. 간장 하나 먹어보고. 간장도 먹어야죠. 먹어보세요, 간장. 네. 괜찮아요? 네. 이 후라이드와 양념의 중간의 맛. 이게 간장 치킨의 매력인데 바삭함을 잃지 않으면서 또 양념 맛은 나는 딱 진짜 제가 좋아하는 딱 그 사이즈. 지금 양념 이 간장 맛 기억하셨어요? 어, 완전 기억하죠. 지금 이거 간장이에요. 네. 자, 이제 바로 이거 드셔보시면 됩니다. 저도 닭다리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생생 소이 치킨. 이것도 진짜 아까 글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깊네. 깊죠? 요 간장 간에서 조금 더 간장 맛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랑 마늘로 조금 더 풍미를 낸 네, 그 정도 생생 소이치킨입니다. 되게 뭔가 프로페셔널 보였어요. 네. 약간 고추 있는 것도 한번 보여줘요. 딱 붙어있는 되게 예뻐요. 근데 되게 알싸요. 와, 괜찮다. 안 느끼한 것 같아 진짜. 자, 이제 떡볶이 먹어봐도 되나요? 떡볶이 너무 먹고 싶었어. 이게 신메뉴다 보니까 저도 처음 먹어봤거든요? 어, 근데 이거, 와, 냄새가, 어, 장난 아닌데? 오. 식감이 너무 좋은데? 너무 맛있다. 와, 맛있다. 식감이 너무 좋아. 떡볶이 집 아닌가요, 여기? 와, 진짜 너무 맛있다. 근데 아까 사이드에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하는 거 추천할 것 같아요, 저는. 아, 이게 지금 대짜인데. 네. 이 치킨, 이거 너무 맛있잖아. 근데 이 대짜 시키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 소짜로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아~ 소짜로 시켜가지고, 한 마리에다가 그냥 요거 조금씩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소시지도 있어요, 아셨어요? 봤어요. 아. 네. 이 소시지가 있는 이유는 잘 모르셨겠지만, 지금 그냥 눈치 없이 먹었죠. 눈치 없이 먹었는데 이거는 네네. 모든 사람한테 들어있지만 않습니다. 아~ 광고 모델인 저에게 이제 신메뉴를 아~ 이제 보여드리니까 특별하게. 네. 아~ 원래는 이제 소시지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 모델만 먹으시는 거예요? 눈치 없이 소시지 있는 거 알았어요 하면서 먹어가지고. 소시지도 있어요 아셨어요? 아, 네. 제가 먹었네요. 네. 사실 글씨가 먹어야 되는 건데. 네. 죄송합니다. 진짜 눈치 없네. 이것도 먹어봐도 되는데? 새우링. 네. 네, 드셔보세요. 이것도 되게 뭔가. 아, 이거 소세지에서 사랑이 느껴진다. 소세지? 네. 나한테 주는 사랑이 느껴져요. 나도 느꼈는데, 아까. 아, 그래요? 잘못 느꼈는데. 아, 잘못 느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보낸 건데. 네. 너무 맛있네요. 네. 분식집 가면 튀김 이런 데 찍어 먹잖아요. 떡볶이 소스에. 저는 안 찍어 먹는 밥입니다, 좀. 아, 그래요? 네, 좀 따로 밥. 이거 바삭, 되게 바삭바삭했어. 마이크에 소리를 한번 들려주세요. 아, 이거 찍어 먹어야 돼요. 와. 아니,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는 알차게 들어있어요. 맛있어요. 제가 생각한 맛이 아니에요. 딱 씹었을 때 새우가 엄청 느껴져요. 아, 그죠? 그래요? 네. 진짜 맛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디디치킨 신 메뉴부터 디디치킨 세 가지 맛도 먹어보고 너무 잘 먹었어요. 네, 그럼 생생 소이치킨까지 딱 먹어봤습니다. 네. 잘 드셨죠? 너무 진짜 덕분에 처음 먹어봤는데 네. 디디치킨 되게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간장 특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되게 궁금했는데 진짜 그 디디 이상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 네, 저도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앞으로도 디디치킨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꼭 새로운 조합을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러분 그래서 끝이 아니라 카메라는 꺼질 텐데 저희 또 좀 더 먹고 가죠. 저 아직 안 벗었어요. 네, 네. 저희는 좀 더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네. 네, 저희 좀 편하게 먹을게요. 네, 이제 편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치킨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세 가지 맛 디디치킨.